안녕하세요. 조관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굉장히 현란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연주를 보면서 나도 연주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시죠? 어떤 연주자가 무슨 곡을 연주를 해요? 나도 저거 따라해 보고 싶은데 하는데 막상 엄두는 안 나요. 네,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곡이 유튜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 저거 너무 연주하고 싶어. 그래서 막 기타도 사고 막 따라해 보려고. 보통 그런 유튜브 연주곡들 보시면 밑에 더보기라고 누르면 거기에 악보 링크가 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악보를 그렇게 팝니다. 그래서 걔 다운 받으시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다운받으면 바로 연주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도저히 모르겠고, 이게 내 연주하는 대로 소리도 안 나요. 뭐, 그리고 뭐, 어떤 연주 보면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해요. 때리고 막 하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배? 0.75배로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0.5배로 더 늦출 수 있고, 0.25배로 더 늦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연주되는 곡들이,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0.75배로 하면, 0.5배로 누르면, 이렇게 느려집니다. 예. 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0.25배.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밑에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천천히 손 움직임이 보여요. 왼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고 오른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이는데도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웬만큼 기타 치는 분들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이런 버튼이 있어도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학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네. 개인 레슨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속도를 느리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레슨 선생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그 곡을 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막 현란한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일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이렇게 봐도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다 봅니다. 네, 다 보여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다못 봅니다. 근데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가르쳐줘요. 아무리 어려운 막 현란하게 연주하는 거라도 다 보입니다. 네, 이제 개인 레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업이잖아요. 그쵸? 직업이 되면은 이제 그리고 직업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위치에 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다할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간에 이제 격차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쪽 파트가 아니면은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계시겠죠. 어딘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 현란한 연주가 나오고 꼭 배우고 싶다 이럴 때는 개인 레슨을 받으시고 대신에 개인 레슨을 받기 전에 전화해 봐야죠. 아니면 메일을 보내던지. 이거 치고 싶은데 이거 완주할 수 있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답장이 오겠죠. 네, 뭐 문제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곡이 있는데 이 악보를 다운받고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해도
도저히 연주를 할수 없다. 네, 그럴 땐 선생님을 찾으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기타를,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타를 많이 쳐왔기 때문에 이제 요령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든 치게 해드려요. 뭐, 진짜 뭐, 난 저곡 치는 게 꿈이야. 네. 그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꿈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거리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곳이나 이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나 검색을 해보시고, 전화해보시는 거. 이렇게 되면,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곡이든 간에.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치는 법도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치고 싶어하는 곡이 있었다. 그러면은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만 보고는 못 칩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